지금 잘 돼요?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목소리 들려요? 헤이! 헤이! 여러분들 소리 들려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생겼나? 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아니겠죠? 이렇게 할게요. 아, 이게 여러분들 저 지금 방송 안 꺼졌죠? 꺼졌어요, 지금? 방송 꺼졌습니까, 지금? 아, 이게 그거를 확인 안 했어. 깜빡하고. 네. 켜졌어요? 20초 꺼졌어요? 지금 다시 켜졌죠? 아, 열받네. 이거 그것 때문에. 네. LTE만 틀어놓게 켜놨어야 되는데, 와이파이도 이제 잡히게 해놔가지고, 와이파이 꺼놓고 LTE만 틀어놨어야 되는데, 와이파이가 잡혀버려가지고, 순간. 아까 저기 지나갈 때 와이파이가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꺼졌네요. 예. 다시 켜졌으니 다행입니다. 아, 새로 고침하고 다시 들어왔다고요? 그렇군요. 햄버거 사간다. 맛있어 보이네. 뭐가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아, 내가 왜 그걸 확인을 안 했지, 바보같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호지 더블기냐 더블기. 호지 더블 렉이요. 왜 그래? 비둘기가 이 시간에 나와 있네. 야행성 비둘기가 있어요. 어, 나 큰일 났다. 잠깐만. 여러분들, 저 망했는데요? 잠깐만. 어? 나 진짜 망했는데?
진짜 미치겠네. 나 바본가 봐. 지갑 안 가지고 나왔어. 진짜 돌겠네. 삼성페이 안 써요. 돌겠네, 이거. 지갑을 안 가져왔네. 미치겠네. 카카오페이도 안 씁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네. 돌겠네. 은행 어플로 계좌 이체 해보자고요? 이게 방송 중에, 방송 중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나 망했다. 이제 키오스크에서 저게 되나 모르겠네. 되긴 할 것 같은데, 네. 되긴 할것 같은데, 이게. 아씨. 왜 이렇게 설정을 작전에 다 이상하게 해놓고 그냥 나왔네. 방송도 튕기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했지,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왔냐, 어떻게. 큰일 났다, 진짜. 멘붕이야, 멘붕. 여러분들, 잠깐만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네, 화면 좀만 내리고, 결제 되는지만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이거 뭐냐. 제가 그걸 쓰거든요. 하나 카드를 써가지고, 네. 하나 이제, 삼성페이처럼, 네. 그것도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방송 켜진 상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키오스크에서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키오스크에서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채팅 조금 못 볼 수도 있어요.
IC카드를 넣어주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 주문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저 결제가 안 돼가지고. 3,200원이요? 네. 옆쪽에다가 드릴게요. 카드를 투입하여 주십시오. 혹시 삼성페이 아니세요? 네. 삼성페이만 가능하세요. 원? 어. 하나페이 이거 찍었으면 안 돼요? 네, 삼성페이만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아. 아 진짜 개같네 진짜로. 삼성페이 만든대요. 진짜 왜 봤네. 아 아니 쿠폰 썼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예. 하나페이요 하나페이. 하나 원큐페이 썼는데 안 된대요. 쿠폰은 내일 충전된다고요? 이미 쓴 게 또 충전이 돼요? 저거 안 쓴 건데? 안 썼는데 썼다고 네, 어. 왜 버렸는데? 아, 아, 어지럽네. 아니, 지금 결제 수단이 없어요. 네. 맥도날드에서 결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와, 돌겠네, 진짜로.
그 지금 네 삼성페이는 안 쓰고 있고 하나페이 자 하나 원큐페이 쓰고 있는데 그거는 안 된대요. 안 된답니다. 카카오페이도 안 써요 저. 저기 삼성페이만 된대요. 네. 아 진짜. 삑도 엠 삑도 개지랄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하군. 그렇다면은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집에 다시 돌아갔다 와야 됩니다. 아, 진짜 열받네. 어플 픽업이요? 그게 뭐예요, 어플 픽업? 아, 짜증나. 아, 왜 이러지? 어제는 머리 아파서 죽겠더니 오늘은 또, 아, 실수를 이렇게 연달아 하냐. 저기 카카오페이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삼성페이만 된대요, 삼성페이만. 저기, 그리고 지금 시간도 늦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 뭐냐. 썬데이 아이스크림 안 돼요. 네. 아, 저기 매장 그 뭐냐, 카운터 결제에서도 안 된대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하나페이 다 안 된대요. 삼성페이만 된답니다. 삼성페이만. 매장 계좌에 직접 돈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려나? 저 근데 쿠폰으로 시키는 거여가지고 결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매장에다 돈 넣고 하는 거는, 네, 될까요? 네. 맥락 계좌이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매장이 몇 개인데 그거 계좌이체 받아가지고 하면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네. 와 어지럽구만. 반갑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아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 저기 위에까지 저기 지금 불빛 보이는 데 있죠. 저기 불빛 보이는 데 있죠.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지금 다시. 네. 저기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저쪽 한참 더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오늘 소화동 가는 건 포기. 네. 오늘 소화동 가는 건 포기하겠습니다. 너무 왔다 갔다만 해도 살 빠진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줄 테니 대리구매 좀 그런가? 그건 안 되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대리구매를. 왠지 딱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그 쿠폰 썼잖아요. 그게 15분 이내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확인 누르면은 그 확인 누르면은 15분 이내에 써야 돼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아 아까 전에 뭐냐 결제 못했으니까 지갑 다시 가져와가지고 결제합니다 그러면 또 안 된다고 할 것 같은데. 이미 사용한 쿠폰으로 나와서 안 된다고. 제일 싼 걸로 갔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개씩 뭐냐 40% 넘게 세일을 한단 말이에요. 40%에서 50% 정도로 세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중에 하나를 썼는데 지금 안 된 거예요. 개같이 멸망해 버렸죠. 그냥 큰일 났어요. 그냥 아, 30분 후에 재생성 돼요? 돼요? 갔다 오면 딱 30분 되겠네. 갔다 오면 딱 30분 지나겠네요. 오늘 보니까, 방금 전에 보니까 썬데이 아이스크림 안 되더라고요. 무슨 소리지? 남자가 술에 엄청나게 취해가지고 여자한테 욕 한 번만 할게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지금 잠깐 들은 대화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아 뭐 저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던데 대체 뭐지? 뭔 내용인지 더 듣고 싶었는데 빨리 집에 돌아가야 돼가지고 옆에 껴서 들으면 혼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페이로도 됩니까? 그거? 현금 인출? 하나 페이로도 현금 인출 가능해요? 카카오페이 안 쓴다니까요, 제가. 헤이비페이보다 더 지원 가맹점 없다고요? 아 은행페이는 KB 말고 다들 지원 안 한다고요? 아휴 하나은행실 갖다 버리고 다른 걸로 바꿀까? 잠깐만요. 아, 나. 삼성페이. 이거 폰 바꾸고 나서 설정 안 해놨네. 폰 바꾸고 나서 한 번도 안 써가지고 설정도 아예 안 돼 있어요. 아, 젠장.
아. 소리 한번 세게 지르고 싶다. 근데 여기 다 주변에 아파트여가지고. 아, 왜 이렇게 요즘 들어가지고 몸속에 이렇게 화가 많아졌지? 열통 터질 것 같네, 진짜로. 와, 대항해 시대 하다가도 저 계속 저 개복치 마냥 죽어대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밖에 나와서까지. 개복치 마냥, 어? 뭐냐, 방송이 꺼져버리고. 방송 켜졌더니 또 지갑을 안 가져왔네.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화가 많습니까? 통장 잔고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닌지 살펴봅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머리 아프네. 저번에 치킨 먹었던 데가 여기에요. 그저께 치킨 먹었던 데가 여기서 먹었습니다. 여기서 저기 저 나무 밑에 여기 나무 요 나무 밑에 여기서 먹었어요. 전국의 지방팬들을 위한 지방 순찰 안 하시나요? 광명도 지방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은? 광명 지방이잖아요. 남은 치킨은 내 형이 다 먹어 치웠습니다. 실제로 있는 노래 가사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말아요. 시계 좀 보지 마요. 찾지 마 찾지 마 찾지 마 찾지 말아요. 오늘 밤 찾지 마요. 아, 진짜 열받네. 아, 씨, 어떻게. 지갑을 안 가지고 나오냐. 와, 진짜 바본가 봐, 진짜로. 와, 저한테 너무 화가 나요, 그냥. 저한테 너무 화가 납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 나를. 아. 근데 지갑을 안 가지고 나올 생각을 하지? 미쳤나봐요, 진짜로. 치킨이나 한 마리 더 먹고 싶다. 지코바 치킨. 와, 지코바도, 이제 불 끄네. 제가 예전에 쓰던 S5 플러스에는 삼성 페이에다가 그 하나 카드를 갖다가 등록을 해놓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쓰다 보니까 어차피 하나 원큐 페이가 있으니까 굳이, 네. 결제가 돼가지고 그걸로도 결제가 돼가지고 삼성페이를 굳이 안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폰 받고 나서 삼성페이를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더니 들어가니까 저 처음 쓰시나요?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네, 그거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삼성페이도 이거 삼성카드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폰에 삼성페이 등록이 되나요? 카드 있어야 되지 않나? 카드하고 그거 뭐냐? 카드 비밀번호 막 이렇게 그 뭐냐? 번호도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는 거 그거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등록을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등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등록해요, 그거를?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요. 하나카드 번호도 지금 모르고, 그 뭐냐. 그거 등록하려면은 뭐 하나카드 막 이렇게 키번호 같은 거 이렇게 막 숫자들 막 잔뜩 나열돼 있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거 다 알아야지 될걸요? 등록하려면은? 그런 걸로 왔다가, 네.
아, 내가 누군지 아냐고 해서 외상하자고요? 아, 저 단골인데 외상 좀 가능할까요? 제가 꼭 내일 갚을게. 내일 또 야방 나올 거니까. 그때 갚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 기억이 애매한데. 뒷면에 그 CVC인가 그거. 세 자리인가 그거잖아요. 아, 그래. 몇 번이었더라. 계좌이체 안 된대요. 계좌이체 안 돼. 카카오페이 안 돼. 하나페이 안 돼. 네, 삼성페이랑 현금. 그리고 그냥 카드. 이거밖에 안 돼요. 네, 삼성페이는 지금 등록을 안 해놨고. 네, 하나 원큐페이를 어차피 쓰니까. 네, 삼성페이 등록 안 해놨는데. 네, 하나 원큐페이 안 된대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된대요. 아니, 나 편의점에서는 이거 진짜 잘 써먹었는데. 지갑 안 들고 나올 때 진짜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 갖다가 결제하고 그랬었는데. 안 된대요. 아, 나 진짜. 아. 주차장에 제이슨 조심하라고요? 어이!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없다는? 여러분들, 방송이 살짝 끊길 수도 있다는 거. 여기 올라갈 때 방송 살짝 끊길 수도 있어요. 그니까요. 50kg 빼면 가죽도 안 남아요. 뼈만 남아요, 뼈만. 50kg 빼면 뼈만 남습니다. 이렇게 반만 들쳐내요? 이게? 되게 답답해 보인다고요? 어떻게 잘라야지 이게 이렇게 드러나지? 파마하는 거 말고 그냥 내가 직접 이렇게 올릴 수 없나? 파마하는 거 말고 내가 이렇게 직접 올릴 수 없나, 이렇게? 아, 그래. 하나은행, 우리은행 안 쓰는 걸 추천한다고요? 갖다 버려버릴까요, 그러면? 무슨 컷으로 해달라고 해야 돼요? 무슨 컷으로? 저, 항상 해달라고 할 때 투블럭 컷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알아서 그냥 촥촥촥 잘라주거든요? 제 바로 앞에 왔던 손님도, 네, 투블럭 컷 하고 있더라고요. 네. 조인성처럼, 원빈처럼 해달라고 할 거예요? 할 거면은? 원빈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라고 할까요? 원빈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나가라고 할까요? 안경 딱 벗고, 네. 원빈처럼 만들어주세요. 딱 이러면은
원민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나가려나? 아, 원빈 안 되고 원반? 아, 거기 아저씨예요, 아저씨. 그 제가 머리 자르는 데가 아저씨가, 네, 이발소에서 20년을 일했다고 그러면서, 네, 타임플러스에서 이제 그 타임플러스 프랜차이즈 매장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하게 됐다고. 아, 미용실 가가지고 누나한테 상담받으라고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넌 살부터 빼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넌 살부터 빼야겠는데? 그럼 어떤 머리를 해도, 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멱살 잡아요? 누나가 나랑 살 빼는 거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제 살 빼는 거 도와주실래요? 얼굴부터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비싼 미용실 가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비싼 미용실 가니까 머리 잘라주는 건 남자가 잘라주는데 머리 감겨주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네, 여자가 따로 감겨줍니다. 머리 감겨주는 인원만 이렇게 쫙 있고, 네, 머리 감겨주고 거기 쉬는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문을 닫아가, 제가 가던 데가 문을 닫아가지고, 네, 거기 갔는데 가격이 얼마였더라? 이제 뭐냐, 커트가, 남자 커트가 24,000원이었나? 26,000원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거의 3만원 돈이에요, 3만원 돈. 그 되게 유명한 미용실이었는데. 네. 유명한 프랜차이즈 미용실. 준호 미용실이었나? 준호? 뭐였었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준호 헤어였나? 네, 맞아요. 준호 헤어. 졸라 비싸더라고요. 비싼데 비싼 만큼 서비스는 확실하더라고. 점포 차이도 커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저 잠깐만, 네, 뭐냐,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들, 저, 잠깐 집안 좀 들어갔다 올 건데, 아, 끊기겠구나, 집안 들어가면은. 여기다 두고 가야겠다. 여기다 두고 갈 테니까, 네, 여러분들, 누구 오나 안 오나 잘 보세요. 여기다 숨겨놓고 가야지. 빠르게 집에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아, 신발 안 갈아 신었어요. 아, 자, 이쪽으로 가야지. 화난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어차피 아이스크림 못 먹으니까 그냥 소화동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먹을까요? 아, 벌써 2시네. 근데 갔다 오면 4시 되겠는데? 아니야, 먹고 난 다음에 가야겠다. 소화동 왔다 갔다 하면은 1시간, 한 2시간은 걸려요, 거의. 여기서 소화동까지 가는데 1시간이에요, 거의. 그니까요. 운동하는 거죠, 운동. 아, 이렇게 이렇게 뒷목이 이렇게 따끔따끔하지? 자르다가 뭐 내 살까지 잘라버렸나? 뒷목이 이렇게 따끔따끔해요. 따끈따끈해요. 가자고. 아, 살 좀 빼야겠다, 진짜로. 귀신이 붙어서 운이 없는 거라고요? 그럴 수도. 아, 아까 거기 맥도날드 전화해가지고 다시 만들어 놓으라고 하고 싶다. 미리 전화해가지고 아까 제가 주문했던 거 다시 좀 만들어 놓으세요. 지갑 갖고 찾아가는 중입니다. 빵 없네요. 아, 지금 가도 돼요. 새벽 4시 전까지만 가면 됩니다. 아, 근데 운동화로 갈아 신고 올걸. 쓰레빠 신고 걸으니까 아프네. 패티 그릴 닦는 거 새벽 4시 이후에 닦을 거예요. 그리고 패티 그릴 닦는 것도 보통 패티 몇 개 먼저 미리 구워놓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닦아요, 보통.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네다섯 개는 만들 수 있게 보통 패티 몇 개 더 구워놓고 담아놓은 상태로 그릴 닦아요. 적어도 버거킹 땐 그랬습니다. We do you like you? Do you do you do you like? Do you like Burger King? We do you like you? Do you do you do you like? Do you like Burger King? 네. 돈 맥도날드는 일본 광고가 재밌는데. 도나르도노 우아사 하면서. 나오죠? 이슈니 시마쇼 란란루. 자, 민나데 란란루. 아, 맥도날드 가서 또 컵 깨려고요? 네, 컵 박살내놓고 오려고요. 개심해. 아니,
내가 어? 하나 원큐페이를 들고 왔는데 안 된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어? 삼성페이만 된다고? 장난쳐? 하나 원큐페이는 손님도 아니야? 손님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쩔 수 없지. 그래가지고 집에 갔다 와가지고 지금 지갑 챙겨왔어요. 손님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블랙리스트 등록 예정. 포켓몬빵, 네. 솔직히 말해서, 네. 허니버터칩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되나? 네. 허니버터칩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되는 게, 허니버터칩은, 네. 결국 맛을 보려고 먹는 거잖아요? 네. 포켓몬빵은 씰이잖아요? 네. 좀 다르긴 하죠. 허니버터칩보다, 네. 포켓몬빵이 좀 더 중독성이 심하다. 왜냐. 가챠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가챠 시스템 뽑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허니즈 워터칩보다 더 위험한 상품이 될 수 있다. 네. 이 학생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네. 부모님의 돈을 가져가 버리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침에 편의점 가보면요 네.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야 여기 포켓몬빵 없네 그러면서 막 네,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출근하느라고 못 보셨죠? 네. 아침에 편의점 돌아다니면 진짜 졸라 막 바글바글 거립니다 진짜로. 학생들 바글바글 거리면서 야 포켓몬빵 없네 그러면서 막 그러고 이제 나갑니다. 아 파리바게트 빵 퀄리티 심각하게 안 좋아졌다고요? 그렇군요. 뚜레쥬르. 근데 SKT 사용하시는 분들은 뚜레쥬르 가는 게 좋아요. 뚜레쥬르가 할인을 많이 해주더군. 할인을 많이 해줘요. 네. 파리바게트도 할인을 해주고 뚜레쥬르도 할인을 해주는데 1,000원당 50원 차이나요. 네. 파리바게트는 1,000원당 100원 할인이고 뚜레쥬르는 1,000원당 150원 할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개꿀이죠. 거기다가 수요일날 사면은 수요일 날에는 또, 네, 또 추가로 또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저 그래가지고, 재작년 생일, 전년도 생일도 다 또래쥬르에서 샀어요. 케이크 맛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거기가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아, M포인트 1년 내내 반값이라고요? 대사기네? 반값이면은 아씨 빵만 먹고 살 수 있지. 와 그래도 여러분들 어찌저찌 한 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오늘도 칼로리가 좀 빠졌겠군. 네 여러분들 저 오늘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참고로. 네. 어머니가 광명시장 갔다 와가지고 만두를 사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두 4개 먹고 네 제가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만두 4개 먹고 안 먹었어요. 만두 4개에다가 밥 조금 해가지고 밥이랑 같이. 그래가지고 지금 매우 배고픕니다. 지금 엄청 배고파요. 네, 고기 왕만두. 이야 와, 맛있겠다, 씨. 찜닭, 이거, 와, 씨. 와, 씨, 맛있겠다. 아, 지금 배고파서 미치겠네, 진짜로. 아, 왜 이렇게 식욕이 폭발하지, 이렇게? 배고프니까 막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게 예전에 20대 때만 해도 이게 조절이 됐거든요? 좀 아 이거 나 죽을 것 같다 이러면은 진짜 조절이 됐거든요.
오랜만에 오이시 해달라고요. 옆에 사람 있어서 안 됩니다.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임신했냐고요? 아니요. 임신 안 했는데. 임신했다기에는 좀 작아요. 아, 잭스 먹고 싶네. 잭스도 맛있는데. 아. 파마 잭스 진짜 와. 갑자기 생각난다. 저런 거 후원해도 되냐고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이 이제 막 성인 방송이 아니고 네, 남녀노소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재량에 맡길게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 이런 게 생겼네? 처음 보는데? 행운의 랜덤 박스. 야, 씨. 치키 치키 타카 타카 초코 초코 텍스 치기 치기 자가 자가 조고 조고 텍스 시기 시기 사가 사가 소고 소고. 100원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저런 거 많이 설치한다고? 아 힘들어. 1시간 10분 걸었는데 힘드네. 살쪄서 그런가? 예전에 동전 넣고 뽑는 거 당연히 100원, 200원 네. 졸라 비싼 거 막 디지몬, 테이머즈 뭐냐 그 뭐냐 다마고치 이런 거 나오는 거 500원 다마고치 나오는 거 한 500원 정도 하고 나머지 그 외의 것들은 전부 100원, 200원. 동전 한 개에서 두 개 들어가죠 보통. 100원짜리 세 개나 들어간다고요? 비싼 뽑기를 뽑으셨나 보네요. 솔직히 예전에는 뽑기보다는 가위바위보 이런 거였지. 네. 그 텔레토비 뚜비 그거 저거 그냥 보라돌이 뚜비 그거 막 고르는 거 하고 짱깽뽀 나오는 거 그거 여러분들 많이 하지 않나요? 그거 막 짱구 막 그냥 1연승 하면은 막 2연승 도전 3연승 도전 이런 거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문방구 같은데 문방구는 아니면은 저 뭐냐 학교 앞 마트 같은데 네 가위바위보 하는 거 그거 많이 땄었습니다. 네 메달로 받아가지고 그 메달 하나당 100원이잖아요 그게 문방구에서 이렇게 떡볶이도 팔았어요. 네 거기서 이제 같이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랑 이제 학원 끝나고 나서 한 500원 정도 가져와가지고 그거 맨날 돌립니다. 네 맨날 돌려요. 그 뭐냐 문방구에 깨들이랑 네, 논두렁이랑 이런 거 아폴로랑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100원 넣고 막 네, 그 짱깽뽀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가위바위보 하다가 이제 3연승 딱 터져가지고 3연승 도전해가지고 딱 터져가지고 50개 딱 나오면 그냥 대박 나는 거죠. 그냥 3연승까지 했을 때 50개 나올 확률 거의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3연승 했을 때 50개가 나올 확률 거의 한 5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차면승 하기가 애초에 졸라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차면승 하면은 거의 50개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 벌은 못 버렸어요. 요새도 게임하면서 도박만 하는 건가요? 그래도 여러분들 실제 막 때 돈 막 많이 걸고 하는 도박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런 건 안 합니다. 아씨, 드디어 다시 왔다. 와 진짜 미치는 줄 알았네. 진짜 아까 너무 쪽팔리더라고. 막 이렇게 뭐냐 그 카드 긁으라는 데다가 이렇게 막 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여기다 대는 게 맞을 텐데 왜 안 되지 하고 보니까 혹시 삼성페이 아니세요? 네 그러니까 삼성페이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그거 안 만들어도 돼 그러면서 네, 뭐냐 햄버거 만들려다 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쪽팔렸어요. 머리 긁적긁적거리면서 아 삑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쓰는 페이들 다 쓸데없어. 똥페이야 똥페이. 편의점에서만 쓸 수 있어. 편의점에서는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네 하고 쓰고 있었는데 삼성페이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는데? 어차피 하나은행 쓰면은 네, 원큐페이 써야 되니까. 자정의 맥도날드와 자정의 철산 상업지구랑 새벽 2시에 철산 상업지구 둘 다 보여드리게 됐네요. 와 뭐야 이거 어떤 친절하신 분이 이거 먹고 가라고 이렇게 남겨두셨네. 드실 겁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 저거 어떻게 먹어요? 무서워가지고. 저기 어떤 독이 들어있는 줄 알고. 저기다 누가 담배 재털이 담배 재 떨이하고 갔을 것 같아요, 왠지. 미션 그거? 아, 안 먹어, 안 먹어. 저거 먹었다가 탈라면 큰일 나. 요즘 속도 별로 안 좋은데. 저런 거 먹었다가 탈라면 큰일 나요. 저거는 약간 뭐냐, 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네. 안 먹는 게 좋아요. 아, 일진들 있다. 돌아서 가야지. 일진들 먹잇감을 찾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네. 일진들 저기 두 명이 서가지고 먹잇감을 찾는 눈빛이었어. 살짝 돌아서 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항상 하는 그 네, 여러분들 랜덤 자판기 있죠? 그래서 방송하는데, 네. 방송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 오면은, 네. 그거잖아요. 아, 여기 너무 반짝거려? 네. 그만 좀 반짝거렸으면 좋겠어. 너무 반짝거리니까 이거 보기가 힘들어. 포켓몬빵 없겠죠? 지금 들어왔나 보네? 지금 들어왔나 본데? 저기 봐봐요. 지금 들어와 있지 않아요? 아, 재고 정리할 수 있어요?
아마 안 들어왔을 겁니다. 보통 근데 자정이나 새벽에 들어오지 않나요? 자정이나 새벽 시간대에 들어올 텐데. 근데 왜 새벽에 돌아다니면 항상 없다고 그러지? 아, 그래요? 보통 오전 9시랑 오후 9시랑, 네,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냐, 차가 편의점들 순회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네. 차가 좀 순회하다 보면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아, 다시 들어가 보자고. 주문했어요. 아이스크림은 주문 못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아까 왔을 때 벌써 끝났더라고요. 뭐야 이거? 케이준 치즈 맥치킨.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세트가 5,000원. 싼? 빅맥 BLT 6,200원? 네, 맥플러리 안 돼요 지금. 요즘 다 손 놓지 않았어요.
건들지 마라. 형 하나만 다 감염시킨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먹을까? 아, 좋아. 와, 씨. 보너스 카드. 어떻게 저거 등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메뉴가 뭐였더라? 베토디인가 이거? 뭔지 메뉴 보지도 않고 시켰네. 베토디가 원래 근데 이거 패티가 두 장 있어요? 패티가 두 장 있는데?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드세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토마토랑, 그거까지, 베이컨까지. 투블럭 했습니다. 투블럭. 맨날 뒷광고 얼마 받냐고요? 뒷광고 받았으면 아까 전에 아까 뒷광고 없었을 때 외상으로 해주지 않았을까요? 저 보면서 먹고 있습니다. 저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영상 하나 찍어야 되려나? 저도 영상, 저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비혼주의자입니다. 비혼주의자 아니에요? 그니까요. 저도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노력만 하면. 뭐야?
위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물방울 같은 물방울이 떨어졌는데? 이게 아니에요. 아 뭐야? 그냥 맥도야인데 뭔가 이렇게 돌 같은 게 씹히는데요? 패치 씹는데 뭔가 돌 같은 게 씹혔어. 돌이 아니고 약간 뼈 같은 거? 예. 네. 뭐지? 오돌뼈 같은 게 들어갔나? 닭구리? 설마요. 닭 믹스에 닭구리는 넣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진짜요? 닭구리를 왜 넣었는데? 맛있다고? 말씀하세요. 국제결혼 싹 가능하다고요? 제가 햄버거밖에 안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안 먹었어요. 2kg 안 쪘습니다. 볼게요. 여기 만두 4개에다가 김치에다가 밥에다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끼 먹고 이게 지금 두 끼째. 왕만두 4개에다가 밥 한 공기에다가 김치 조금 그걸로 한 끼 먹고 지금 이제 이거 내 햄버거 갖다가 한 끼 먹은 거예요. 원래 아이스크림도 먹으려고 했는데 네, 아이스크림은 지금 안 하더라고요. 아까 갔을 때 안 하더라고요. 아 아니요. 아 대항해시대 왜 이렇게 어려워. 아 뭐 틱하면 죽어요. 그냥 완전 참피나 아니에요. 개복치 같아요 진짜로. 네. 캐릭터가 그냥 너무 쉽게 죽어.
아무리 자연 앞에 거슬 수 없다지만 이건 너무 심해요. 네. 너무 개같이 죽어 그냥. 아 그래요? 그래도 결국 엔딩까지 볼 겁니다. 자잖아. 아 게임 못하다니요. 게임인데 얼마 전에 했던 애들링으로 증명됐잖아요. 제가 하도 많이 증명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애들링까지 하게 됐네요. 네. 애들링까지 해가지고 트리가드 뭐냐 맨몸으로 몽둥이로 오트컷 하고 그리고 멀키트 네 뭐냐 노가다 안 하고 바로 가가지고 그냥 기본 옷에다가 그냥 초반에 얻는 대검 가지고 바로 6트 만에 잡아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그 뭐냐 이상한 묘지 같은 보스인가 그 친구 네 2층가 3트 컷에 끝내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거의 모든 보스들 다 10트 이내에 잡았던 것 같은데 거의 모든 보스들 다 10트 이내에 잡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뭐냐 그 뭐였더라? 화신의 물방울 써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일부러 죽고 다시 해가지고 네 혼자서 잡아버렸죠. 그냥 1대1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가지고 이겨버렸죠. 그 정도까지 했는데도 이게 피지컬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네 거기다 모르고튼가 걔도 원트컷 해버리고 네 너무 쉽게 잡았어. 솔직히 액션 게임 잘하는 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임은 둘째 치더라도 액션 게임은 잘하는 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블러드본 진 찐막 보스 원트컷. 네. 거기다가 그거 뭐냐 뉴비 절단기 그거 뭐냐 누구였더라? 교회에 있는 사람 그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신부 네 신부 그 사람도 이제 2트 만에 컷해버리고 네. 블러드본에서 뉴비 절단기 그 뭐 무슨 신부였나? 네. 그 신부도 2층가 만에 컷해버렸죠 그냥. 네. 첫 보스 때가 제일 많이 죽었어. 블러드본은 첫 보스 때가 제일 많이 죽었고 그 이유는 되게 쉽게 잘했던 것 같아요. 소울은 네. 잘하는 거 인정하긴 하는데 딴 걸 개 못하자고요? 아니 컵헤드 네. 롱맨 11 네? 그리고 롱맨 2.5D 네. 이런 것들 수없이 증명하지 않았나요? 여자 와둘이서 하는 액션 게임을 못하는 걸까 와무는 정말 못 말려 액션 게임을 잘한다면서 왜 여자 와둘이서 하는 제가 액션 게임을 잘 못하는 봐요. 걸까 네. 와무는 정말 제가 팀플레이를 잘 못하나 봐요. 대항해 시대 3를 왜 못하나요? 아 이제 적응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시면은 진짜 깔끔하게 진행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깔끔하게 진행하는, 깔끔하게 무대륙까지 정식 루트로, 네, 발견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대륙 엔딩 보여드릴게요. 무대륙 엔딩에다가 딱, 네, 뭐냐, 마지막에 은퇴하는 것까지. 레이맨요? 레이맨 나중에 할게요. 네. 아, 레이맨은 하자고? 아, 레이맨 진짜 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조리로자는 언제 하냐고요? 그거는 더 이상 안 하려고요. 그거는 게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두 번 하기에는 좀 그래요. 유튜브에서 보세요. 네. 공적을 보고 싶으시다면은 네. 와무 와튜브에서 와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진들 엄청 많이 찍었네.
와무야 액션 게임 그렇게 잘하면 나랑 단둘이서 액션 게임 하자 내가 보스 못 했어 널 덮칠게 넌 날 공격하면 돼 그렇게 너와 나의 몸이 부딪히는 거야 안기함에 대한 대단한 감사합니다 홍길동전 2 해달라고요? 홍길동전 2 해줘 아 싫어요 와 사진 진짜 잔뜩 붙어있네 저기 포켓몬빵 있나 한번 둘러볼까? 심심한데 아 햄버거 먹고 나니까 왜 이렇게 춥냐 또 와 그 찬바람이 이렇게 쌩쌩 불어 이거 포켓몬고 방송을 해야 되려나? 폰도 바꿨겠다 네 포켓몬고 방송을 해가지고 네. 포켓몬 고도 하고 포켓몬 빵도 찾고 네, 포켓몬 고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막 극적인 게임은 아니어가지고 네, 대항의 시대라든지 네, 엘든링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극적인 게임은 아니에요 되게 정적인 게임이어가지고 포켓몬 빵 없음 포켓몬빵 없음이래요 맨날 없대? 있는 적이 있어? 저 그냥 붙여놓고 안 파는 것 같은데 들어오긴 해요? 생산 물량을 늘려야지 이거 어? 이렇게 잘 팔리면은 한철 장사라고 해도 팔 수 있을 때 바짝 팔아야지 어? 한철 장사니까 늘리지 말아야지 이런 아니란 생각 네. 장사 끝나고, 그러니까 유행 지나고 나면 걱정된다? 다시 팔아버리던가 다른 걸로 생산 라인을 바꿔야지. 그죠? 여러분들. 다른 걸로 생산 라인 바꾸는데 돈 든다? 써야지. 이거 알바가 다 빼돌려서 당근에 팔아서 그래. 아, 그래요? 알바가 다 빼돌려가지고 당근에다 팔아서 그래요? 당근에서 얼마예요, 지금? 아 그래요? 포켓몬빵 어제 두 개 샀는데 꼬마돌 두 개 나오니까 개월 맞나? 축하드립니다 저는 꼬마돌 없는데 제 마인맨이랑 바꾸고 싶네요 저 마인맨 두 마리 있어가지고 꼬마돌이랑 바꾸고 싶네 꼬마돌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여러분들 아침에 편의점 잠깐 갔다 왔는데 편의점에서 중고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애들이 포켓몬빵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포켓몬 세대가 아닐 텐데 적어도 포켓몬 1세대의 그 뭐냐 추억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아닐 텐데 포켓몬빵을 찾네. 그래서 좀 신기하긴 했어요. 하나도 안 힘듭니다. 당신은 네, 밥 먹고 나서 말하면 힘들어요? 전혀 안 힘듭니다. 포켓몬 아직도 현역이야 1세대 손실에도 나왔다고요? 아 그래요? 하긴 네, 피카츄랑 나옹이가 있으니까 아 당뇨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저는 당뇨 없어가지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네 광명 삽니다 지금 광명 철산 푸르지오 한해체 네 이쪽으로 왔네요 원래 오늘 소화동까지 걸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지갑을 집에다 놓고 와가지고 집까지 왔다 갔다 하냐 한 시간 걸렸어요 한 시간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걱정 따윈 없어 내 친구랑 함께니까 피카피카 처음 시작은 어색할지도 몰라 내 친구 피카츄 날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어 누구라도 얕보다간 큰일 나 하늘궁 사신다고요? 아니요 하늘궁 안 사는데요 저기도 시유 하나 보이죠 시유 네. 난 나일 뿐이야 누구도 나의 대신 할 순 없어 피카츄 자 이제 시작이야 이거보다는 난 나일 뿐이야 이게 낫죠 피카츄가 옆에 있어 너와 난 함께라면 우린 최고야 언제까지나 진실한 마음으로 언제까지나 그날을 위해 피카츄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도 막 뭐냐 포켓몬 XY 오프닝이었나? 그것도 노래 좋더라고요. 네. 마지막이랑 끝이 조금 네 거시기하긴 한데 아 그거 참 요구하는 거 많으시네. 당신이 원하는 지금 어? 당신이 원하는 이 파에 어? 맨발로 다니고 있다고요 지금. 거기다가 그것까지 요구한다고? 저는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언제 살까요? 빨리 사야 되는데. 맨발바다 아까처럼 보고 싶다고요? 아예 못 보여줄 건 아니죠. 빨리 당장 충전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척하면 알아서 딱 하고 알아들어야지. 어? 성의를 보이세요, 성의를. 100원이라도 좋으니까 성의를 보여봐요. 자가진단 키트 없습니다. 뭐야, 잠시 자리 비우고 5시에 돌아오겠다는데요? 피카츄빵 없냐? 저는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현재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 맥도날드가 먹고 싶어 탈출했습니다. 불만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아 뭐 알바생이 없어 이번에는.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포켓몬빵이 없는 게 아니고 알바생이 없어. 알바생이 도망갔어요? 와 너 어디 갔냐? 알바생이 도망갔어. 아니 이게 도대체 뭐 이게 무슨 무슨 조화야 도대체? 아 어이없네. 인건비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예 안 넣은 거예요? 여기는 뭐 되게 특이하게 해놨네. 나무 갖다 설치해놓은 것 같다. 특이하게 해놨어요. 이거 봐봐요. 포켓몬 땅 입고 돼서 당근을 팔러 나갔네요. 5시 복귀 예정. 아 그렇군요. 팔러 나갔군요. 스위치 사면은 당연히 젤다 야숨인가 멀시갱인가 그거부터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스위치에서 가장 대작이 그거 아니에요? 포켓몬빵 시킨 지 2주째인데 아직도 안 와요? 큰일 났네. 문자만 오고 안 와요? 그거 제가 볼 때는 그거 뭐냐 배달하시는 배달기사분이 빼돌린 거 아니에요? 빼돌리고 예전에 그 그래픽카드 사태처럼 그래픽카드 대량으로 주문했는데 다 취소되고 네 뭐냐 그거 뭐냐 택배 물건들 다 사라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래픽카드 간만큼 내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올려가지고 비싸게 올려가지고 팔고 막 이런 것처럼 바꿔준다고 문자 왔다고요? 그래요? 맨날 바꾸기만 하다 나는. 저는 그거밖에 안 먹어봤잖아요. 보스하고 로켓단하고 그리고 파이리하고 이거밖에 안 먹어봤으니까 디그다랑 피카츄랑 꼬북이랑 네, 좀 먹어보고 싶어요. 피카츄 치즈케이크 시켰는데 아 그래요? 보스랑 초코롤만 만든대요? 왜? 보스랑 초코롤이 제일 많이 팔려가지고 보스랑 초코롤에다가 집중하나 보다. 나머지 빵들은 다 네, 좀 별로고 네. 맛이라던 거 이런 게 좀 별로라고 제가 그 뭐냐 내부 직원들이 판단했나? 그래가지고 고스랑 그것만 만드는 거 아니야? 그거 봐 뭐냐 잔뜩 사가지고 이렇게 까는 방송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이 다 네, 고스 벗겨먹는 고스나 아니면 그 뭐냐 로켓한 초코롤이 맛있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무슨 저도 세 개밖에 안 먹어보긴 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저 예전에 이슬이가 그렇게 네 어 맛있었 아니야 그 뭐냐 이슬이 빵이 이렇게 맛있었는데 이슬이 빵은 안 나오나? 이슬이 빵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슬이 빵은 안 나오나? 아 뭐 차라리 보름달 보름달 빵이 더 맛있어요? 보름달 맛있죠. 방금 바람 미안했다고요? 아니 어떠세요? 이슬이가 그려진 빵. 네. 그래서 이슬이 빵. 너 이슬이 언제 먹었냐? 이슬이 나도 먹고 싶다. 이슬이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네요. 네. 참이슬이. 참이슬이 먹어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근데 진짜 이슬이빵 많이 먹어요. 여러분들 이슬이빵 생각나요? 네. 이렇게 끼다랗게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끼다란 이제 초코빵에다가 네, 거기다가 이렇게 막 그 뭐였지? 설탕 이렇게 막대기 설탕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조그만한 막대기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막 알록달록하게 돼 있는 설탕 네. 이렇게 막 뿌려져 있어가지고 콕콕 박혀 있잖아요. 빵 속에 빵 안에 아, 빵 그 겉면에 콕콕 박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거 초딩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이슬이 워터비치라고요?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왜 그거를 안 만들어주고 이슬이가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 삼립이 뭘 모르는 것 같아요. 벽걸 먹는 고스 이런 거보다 네. 이슬이를 갖다 넣어서 팔아야지. 가운데 빨감잼 있는 것만 기억난다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벗겨먹는 고스랑 이슬이빵밖에 기억 안 납니다. 네. 벗겨먹는 이슬이 아니고요. 벗겨먹는 고스랑 이슬이빵. 이슬이빵 기억나는 사람 별로 없나 보네.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이슬이빵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벗겨먹는 이슬이만 기억한다. 네. 하. 와 진짜 사람들 다 자고 있나보다. 와 저기 한 저기 두 가구 빼고 다 자고 있네요. 네. 여기도 불 살짝 켜져 있긴 하네. 와 얼마나 밤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도 봐봐요 지금 여기 세 가구나 불 켜져 있네? 맞아요.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맛있는 빵은 아닌데, 그냥 씨 먹으려고 했던 거지, 뭐. 네. 맛있는 빵은 아니고, 그냥 씨이 들어있으니까 먹었다. 그 정도겠죠. 초코우유랑 먹으면 맛있다고요? 저 세대원 중에 지금도 열일 부부랑 부부 사랑 나누고 있을 거라고요? 몇이나 될까요? 네.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 먹었던 병맥콜이 그립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병맥콜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렇군요. 부부들은 3시까지 안 한다고요? 연인들이나 밤새 한다고요? 여인들은 지치지도 않나봐요. 한번 하고 나면 지칠 것 같은데.
어떤 병이요? 아, 그 맥콜병? 캔보다 위생 안 좋을 듯. 그런가요? 뭐야, 와, 여기도 건축심의 진행 중이야? 아니, 여기는 만든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아파트인데? 왜 건축심의를 하고 있지? 심의만 진행하고 한 30년 뒤에 하려고 그러나? 뭐지? 여기 엄청 높은 고층 아파트에다가 그렇게 막 지어진 지 엄청, 네, 오래된 것도 아닌데? 네. 여기 지어진 지 한 20년 됐나? 20년,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30년 넘진 않았거든요, 아직? 네. 30년 넘진 않았어요. 한 20년에서 25년 살 거예요. 한신, 철사 한신 아파트. 제가 예전에, 저 중학교에서 고등학생 때까지 여기서 살았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여기서 살았어요. 초딩 때는 저기, 저 뭐냐, 태어나고, 네, 초딩 때까지는 저기, 자, 하안동 쪽에서 살았고, 네. 중고등학생 때는 여기서 살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오니까 또 이사해가지고, 네, 지금 집으로. 부자 아닌데요? 부자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닌데 뭔 부자야, 부자는. 쓰레빠 이거 굿즈라고요? 이거 굿즈 아닙니다. 굿즈일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거 광명시장에서 12,000원인가 주고 산, 네, 뭐냐, 신발이에요. 광명시장표 신발. 바지는 그 뭐냐, 코스트코 바지. 네. 상의는, 네, 상의는 아디다스, 뭐냐, 후드. 아디다스 후드, 나이키 후드, 그리고 다른 이제 브랜드 후드 이렇게 세 개, 그거 번갈아 가면서 입고. 그거하고 또 뭐냐, 티도 몇 개 있는데 요즘에 살쪄가지고 다 안 맞아가지고 하나만 더 입고 다녀요. 아, 이거 바지는 퓨마 거구나. 이거 보니까 바지는 퓨마 거네. 집에 진짜 구찌 신발 있긴 한데, 진짜 구찌 캔버스화 있긴 해요. 이 뭐냐, 광명시장표 뭐냐 쓰레빠 말고.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구찌 신발은 받은 거니까 빼고, 네. 그거 빼고 이제 보면은 우타 티가 가장 비싸요. 애니메이션 그려져 있는 티가 1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가장 비쌉니다. 제가 입고 다니는 옷 중에 그게 가장 비싸요. 저 뭐냐, 그거 뭐냐, 잠바도 지금 이 잠바 말고 항상 많이 입고 다니던 잠바, 그것도 광명시장에서 15,000원인가 만원인가 주고 산 거죠. 신발도 나이키 신발이긴 한데, 운동화 신고 다니는 거 나이키 신발이긴 한데, 그것도 한, 일단 4만원, 4, 5만원 정도 했었나? 네. 네, 여친 그려진 티. 아, 그거요? 그거, 그거 사자고 해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사자고 해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샀습니다. 이거 사서 입고 방송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보라색 아니고 그거예요. 빨간색이요, 빨간색.
그거 엄마 잠바 아닙니다. 엄마 잠바 아니에요, 그거. 그 약간 아줌마들 입는 잠바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엄마 잠바 아닙니다. 와, 여기서부터 벌써 그 뭐냐 안양천 냄새가 나네. 여기까지 오니까 안양천 냄새 엄청 나는데, 와, 코끝을 확 찌르네요 그냥. 미쳤는데? 지금 서울로 가고 있어요. 소아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소아동까지 가면 너무 멀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서울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지금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저기 여기만 건너면 저기 한진택배 보이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택배가 모이는 곳이죠. 여기 한진택배 저 보이시죠? 한진택배 여러분들의 소중한 택배가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하고 소아동 쪽에 로젠택배 저 뭐냐 그 모이는 데도 있더라고요. 로젠택배, 한진택배 있더라고요. 5천원에 10초씩 콜? 5천원에 10초씩? 갈까? 아, 수건 안 준비해놨는데 괜찮으려나? 그냥 뭐 뭐냐 세레바 하나 빨면 되니까 콜. 5천원에 10초씩 가져와. 아, 저 1시간 정도 담그고 있으려고 했는데요. 1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좀 담고 있으려고 했는데. 오. 아, 근데 좀 추울 것 같긴 하다, 저거. 네. 좀 추울 것 같긴 해요. 안양천 물 끈적끈적거리는데, 이거. 아. 안양천 물 만져보면 살짝 끈적끈적거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물이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에요. 발 겁나 시리다고요? 사람은 5도 이하 물이면 영하로 느낀다고요? 그렇군요. 지금 광명이 3도니까 아마 하천 쪽은 더 추울 거란 말이죠. 하천 쪽은 더 추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0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0도나 1도? 유기물이 많은 거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이번에 근데 휴지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조금 거시기 하긴 하다. 휴지 같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철산 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뭐냐 발 담그려면은 돌다리 있는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 저 지금 빛나는 거 저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저기쯤까지 가야지 철산이에요. 여기도 이제 4월 되면은 벚꽃 오지게 필 텐데 벚꽃 필 때 벚꽃 좀 필 때 막 역캠이랑 합방조 한번 해보고 싶다. 와, 움직이는 발걸음, 건강의 첫걸음, 한눈에 보는 걷기 가이드라인. 아, 이런 게 있어? 운동 전후 스트레칭? 필요 없어. 그냥 걸으면 되지 뭐. 걷기 하는데 무슨 스트레칭이 필요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외모야 대항의 시트 써마느라 고생만 다 보다가 될지도 몰라서 손이 뜸한다 대항의 시대 한 김에 이랑 싸도 텔리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F님 5천원 감사하고요.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시 김어띠. 오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발 10초 담그면 됩니까? 발 10초 아, 혀 너무 짧았다고요? 아, 지금 여기가 추워가지고. 그래서 혀가 살짝, 네, 얼었어요. 네. 조금만 더 쏴주시면 혀가 더 풀릴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네. 오, 뭐야, 저거. 근데 저거 봐요. 와. 야, 또, 우리 광명시장, 광명시장님께서 또 세금을 낭비하고 계시네. 좀 이상한 것 같아 설치를 해놓으셨네. 어허. 보기 좋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여기 광명시장이 되면은, 광명시장이 되면 차라리 이런 약간 꽃밭이나 막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저기 서울 쪽처럼, 네, 그냥 뭐 이렇게 보드 탈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냐 풋살 같은 거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차라리 그런 걸로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라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저기, 그리고 어차피 여기도 다 꽃밭으로 도배되거든요. 나중에 가면 갈대밭, 네, 여기 꽃밭, 저쪽도 꽃밭, 저기 장미밭, 네, 완전 도배돼요 여기. 근데 그런 거 그냥 좀 없애버리고, 네, 다 싹, 네, 꽃밭 싹 다 밀어버리고. 어차피 저기 꽃길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네, 저기 그 뭐냐, 저기 예전에 그거 거기 가던 데 있잖아요. 그 고척돔 가는데, 고척돔 가는 길에 네, 뭐냐 꽃길 또 따로 있거든요. 예, 네, 지나갈 수 있게 쫙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런 거 만들지 말고, 네, 차라리 사람들이 좀 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공간이라든지, 네, 그런 거를 좀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아니면 만들 거면 꽃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막 공원처럼 만들든지, 네, 네, 공원처럼 만들든지. 안양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새들이랑 수다랑 어디서 잠을 자고 새끼를 까냐고요? 저기 서울 있잖아요, 서울. 서울도 있고 광명도 있고 많아요, 어차피. 네. 꽃길을 완전히 다 밀어버리는 게 아니고, 네, 저쪽만, 네, 저쪽 저기, 네, 고척돔 가는 길 쪽만 남겨놓고 밀자는 얘기지. 반려 동물과 동행시 목줄 2m 유지,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 안기, 다함께 광명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좀 아쉬운 게, 여러분들 요거 지금 요것들 있잖아요, 요거 다 이거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안 돌아가고 있잖아. 네. 이런 밤에 이게 빙글빙글빙글 히오스 마냥 막 돌아가면서 이게 막 그거 해야 되는데 안 돌아가요. 네. 이거 지금 일하다고 쉬고 있죠. 얘네들 지금 다 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아쉽단 말이죠. 네. 이런 거 좀 빙글빙글, 네, 히오스 마냥 막 돌아가면, 와, 씨. 이런 데가, 광명의 안양천이구나, 그러면서. 광명 처음 온 사람들이나, 광명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나, 서울에서 광명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와, 광명 좀 세련된데? 저기 서울만 봐도, 네, 실장석 잔뜩 박아놨어요. 초록색 보석 들어갔다가 잔뜩 박아놨단 말이에요. 수놓아놨단 말이죠. 서울만 해도. 네. 뭐, 네. 세금 낭비라고요? 그런가요? 그럼 도대체 어디다 세금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 세금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면은, 네, 그것도 또 그거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디다가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주머니 속에다가 넣을 수도 없잖아요. 시장님 주머니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없잖아요. 아, 저처럼 이렇게 새벽에 산책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자, 한번 담가볼까? 와, 씨, 춥겠는데? 추워 보이는데요, 여기? 상당히 추워 보인다잉? 아, 여기다 담가볼까? 아, 여기 바람 엄청 불어요. 장난 아닌데? 춥다. 거품 엄청 내려오는데요, 또? 거품 이거 봐봐. 아니, 이거 거품 어디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도대체?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뭐 어디서, 네, 생활 폐수 같은 거, 네, 방류하나 봐요. 네. 그건 진짜 담그죠, 그럼 안 담그니까? 아, 그때 진짜 추웠는데, 근데. 이거, 근데 솔직히 말했어. 이거 5만원은 줘야 되는데. 5천원에 담그는 거 너무 심한데. 한 마리만 담그겠습니다. 한 발만 담글게요. 지금 수건이나 그게 없어요. 아무도 안 오지? 여기서 담그자. 한 발만 담글게요. 아, 와, 돌도 왜 이렇게 차가워. 와, 씨, 졸라 차가운데?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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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갑니다. 지나다니는 사람 없지? 자, 이거 밑에를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네. 아, 이렇게 해놓고 해야겠다, 그냥. 아, 발이 짧아가지고 안 닿는데? 잠깐만. 발이 짧아가지고 안 닿아. 이쪽에서 담가야겠다. 잠깐만요. 반대쪽에서 담가야지. 와, 야, 씨. 딱 봐도 여러분들, 네, 맑아 보이는 물이 아니죠? 네. 딱 봐도 맑아 보이는 물은 아니야. 네. 이야. 아. 달리가 짧으시네요. 기윽. 10초만 담그겠습니다. 자. 잠깐만. 자. 자, 간다. 훗! 아하! 어? 뭐야? 생각보다 담글만 한데? 생각보다 담글만 해요. 저 20초 담글 테니까 내 5,000원 더 주세요. 아, 차가워! 아, 차가워! 갑자기 왜 이렇게 차가워지냐? 아우! 아, 됐다. 20초, 20초. 네. 아! 20초 담갔습니다. 와, 씨. 와, 근데 여기 물이 너무 구정물이야. 예. 예. 아, 처음에 따뜻한 줄 알았는데, 네, 계속 담그니까 추워. 여기 너무 구정물이에요. 아, 여기 하천 냄새 좀 많이 납니다. 하천 냄새 좀 많이 나요. 아까 제가 저기 뭐냐, 저 앞에 횡단보도 앞에서도, 여기 지금 뭐냐, 아파트 쪽 횡단보도 앞에서도 냄새 난다고 그랬죠? 하천 냄새 딱 느껴진다고, 바로. 안양천 냄새 난다고. 아, 아, 이번에 여러분들, 이거 휴지도 없어. 그냥 신어야 돼. 휴지도 없어서 그냥 신어야 됩니다. 20초 담갔습니다. 와, 와, 차가워. 오, 생각보다 차갑네. 아, 이거 뭐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모래 같은 거 묻은 것 같아요. 네. 약간 물이 이렇게 약간 흙탕물이어서 그런지, 물이 약간 흙탕물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비춰봤는데, 여러분들 이거 봐봐요. 지금 원래 맑으면 이거 다 보여야 되거든요? 흙탕물이어가지고 잘 안 보여. 네.
원래 아니 이쯤 가면 여기 요런데 보면 여기 되게 맑잖아요. 이거 봐봐요. 이거 보이죠? 이게 돌디거든요. 그나마 여기가 좀 맑은 편인데 여기다 담그니까 와 물이 좀 네 확실히 거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니까. 아니 원래 이게 물이 물에서 거품 흐르는 거 있잖아요. 물에서 거품 흐르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 아니 이게 거품이 흐를 때도 있고 안 흐를 때도 있어요. 그게 미스테리라니까? 이거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거품이 흐를 때도 있고 안 흐를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오늘 거품 엄청 많이 내리죠? 네. 거품 엄청 많이 흘러요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거품이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거품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특히 낮에는 안 나와요. 네. 한 가지 공통점은 낮에는 이렇게 거품이 흘러내리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돌아다니는 시간대가 네, 이 거품이 흐르는 시간대가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낮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거품 흐르는 거. 청계천에서도 이런 거 못 봤잖아요 그죠? 청계천에서도 못 봤고 목감천 제가 여기 이거 안양천이랑 파생되는 하천 하나 더 있었죠 그때 뭐냐 발단 갔던 곳. 네. 거기도 그거예요. 거기도 저게 이렇게 안 흘렀거든요. 거품이 안 흘렀는데 여기만 그래요. 여기만. 네. 여기만 이래요. 여기만. 네. 아. 거품이 있다는 것은 오염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있기도 많다고? 그래서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며칠 전에 비 왔잖아요. 이틀 전인가에 비 오지 않았어요? 일요일날인가 나왔을 때 비 엄청 많이 쏟아지지 않았나? 토요일 일요일날 엄청 왔잖아요. 근데도 저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지. 여튼 근데 에프님 5,000원 더 주시죠? 20초도 안 가는데? 아 이거 되게 찝찝하네. 뭔가 약간 뭐냐 모래알 같은 거 묻어있어요 지금 살짝. 네. 모래알 같은 거 묻어있어가지고 찝찝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가 옷에서 흘려보낸 건 아니란 얘기군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안양천 그래도 열심히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누가 또 이상한 물 흘려보낼까봐. 전 참고로 여기다가 막 노상방뇨하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방송 안 켜놨을 때 여기서 노상방뇨하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다. 이 뭐냐 우리 광명이 가지고 있는 네, 장점 중에 하나인 안양천을 갔다가 훼손시킬 생각이 없어가지고 원래 노상방뇨하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깜짝이야 누가 박수 치면서 가고 있어. 박수 치면서 산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프님 쏘실 겁니까? 오, 여기 나오고 있다. 3시 20분이야 벌써? 이 친구 또 뽑혀 날리고 있네? 미세먼지 보통이야? 초미세먼지 나쁨? 먼지 먹으면서 방송하고 있었네? 아황산가스 좋음. 오존 좋음. 일산화탄소 좋음. 아, 이산화질소. 온도 5.5도야? 꽤 높네? 아까 저 나올 때만 해도 3도였는데.
노상방뇨 하는 놈이 이상한 놈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진짜 너무 급하면 쌀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서울 쪽에 여기 돌다리 건너면은 돌다리 건너면 서울 쪽에 이제 그 화장실이 있다는 걸 아니까 네, 노상방뇨 할 일이 없는데 쪽에다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싸죠 저기다가. 다리에다가 쓸데없이 조명 켜놓냐고요? 이거 다리 혹시나 무너지면은 그 볼 수 있으라고 네. 조명을 켜놓는 게 아닐까요? 아니 이거 너무 어두우면 새들이 날아가다가 이거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켜놓는 게 아닐지. 환경 보호와 동물 보호를 위해 그게 답변이 최선입니까? 네. 그럼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리 건너다 어두워서 넘어지지 말라고 켜놨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지금 네 아까 발 담갔던 다리 쪽이 막 네 갑자기 뜨끈뜨끈해요. 왜 그렇지? 발 담갔던 다리 쪽이 뜨끈뜨끈합니다 지금. 발 쪽이 예, 안 담갔던 발에 비해서 완전 뜨끈뜨끈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새들이 부딪히죠. 네. 새들이 오히려 지나가다가 비둘기들이나 이런 애들이 지나가다가 오히려 놀라가지고 더 네, 여기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외모이놈 요즘 돈 뜯어내는 게 완전 돈이 쓰다듯네 이놈아. 대신 대항 이랑 싹 꼭해줘야 한다 약속하거라. 저번에 대항스 말 때로 돈 쌌다 이놈.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야 왜 그래. 얘 왜 이래. 왜 이상한데요? 뭐야 왜 이래. 야 그만해. 뭐야 이거 뭔 짓 한 거예요. 에베님 5,000원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군. 5,000원 값 했네요 그래도 그죠? 네. 이 친구가 기분이 좋았나 보다. 우리 투네이션 거리 기분이 좋았나 봐요. 이러다가 서비스 한번 해줬나 보네. 발 이제 괜찮아지죠? 발 지금 괜찮아요. 네. 그때처럼 막 너무 춥진 않아가지고 그때는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하다가 와 진짜 지읒됐다 진짜 이 생각 바로 들었다니까요. 목감천에서 담글 때 그때는 진짜 와 나 진짜 이거 진짜 오늘 인생 끝났다 진짜 진짜 이 느낌 들었어요 진짜로. 와 내가 이거 왜 한다고 했지? 진짜 나 진짜 미친놈인가? 진짜 이 생각 들었다니까요. 발에 살짝 담가보고 와 오늘 내 발 아작났다 진짜 이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때는. 이번 거는 조금 버틸만 하긴 했어. 물이 너무 꾸정물이어가지고 네, 물이 좀 너무 꾸정물이어가지고 좀 거시기 하긴 했는데 네, 완전 못 버틸 정도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넣고 나서는 별로 안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했는데 한 5초 지나니까 졸라 차가워지더라고. 방금 전 저기서도 처음에 이제 할 때는 괜찮은데? 야 이거 20초 해야겠다 했는데 딱 넣고 1초 딱 넣자마자 바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초 할게요 라고 말하는 동안 이제 2초에서 3초 지나가고 이제 4초 지나가고 그 말 딱 끝나고 나서 이제 5초 딱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막 엄청 차가워져요. 네. 발가락 사이 좀 보여달라고요. 아 부끄럽게 왜 그래요. 제가 알아서 집에 가서 씻을 겁니다. 집에 가서 씻어야지. 발가락에 때를 보여달래. 집에 가서 그것도 해야겠다. 집에 가서 그거 뭐였었지? 사이클도 좀 돌려야겠다. 사이클 하루에 한 시간씩 이제 매일 돌려야지. 진짜 안 되겠다. 진짜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났어요. 지금 비상 걸렸어요. 비상.
어머야, 내일은 몇 시에 오냐고요? 내일도 7시에서 8시 사이에 올 건데, 한 7시 반 그 정도에 올 것 같아요. 90km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쟀을 때 76km인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거의 78km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80km 찍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진짜 비상 걸렸습니다. 163 아니고요. 168입니다, 168. 168입니다, 168. 그래가지고, 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돼. 진짜 여러분들, 이거 82년생 와무, 이렇게, 82km 와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T168에, 네. 지금, 몸무게가 많이 나가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80km 넘을 것 같으니까, 이제 빨리, 네, 진짜 조심해서 해야 돼요. 아, 네, 바로 당장 토마토, 방울토마토 사가지고 그거 먹어야겠다. 배고프면 그거 먹어야겠다. 방울토마토랑 바나나 사가지고 그거 먹어야겠어요. 저기 뭐냐, 야채가게 가면은 방울토마토 같은 거 싸게 팔거든요? 한 팩에 막 한 1980원, 2980원, 뭐, 요 정도로 아마 팔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바나나, 여기 말고 저기 뭐냐, 저 집으로 가는 길에 보면 야채가게 두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에서 바나나 한 송이에 1,000원에 네, 팔 때가 많아요. 지금 거기 가가지고 바나나 네, 1,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네, 아침하고 저녁에는 그걸로 먹고 점심에만 밥을 조금 먹는 걸로 그렇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먹을 거 주면은 그거는 먹고 과일로 갖다 때워야겠어. 이 과일 중에, 여러분들, 과일 중에 이제 그 뭐냐, 방울토마토. 네. 그게, 이거 뭐냐, 일단 당도 적고 수분도 많고. 그리고 이게 토마토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토마토가 정력에 좋대요. 저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토마토가 정력에 그렇게 좋답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고구마는 안 먹냐고요? 고구마는 좀 별로더라고요. 고구마는 그 뭐냐, 그냥 근데 네, 제 입맛에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고구마보다는 약간 감자를 더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아, 토마토 데쳐 먹어야 더 좋다고요? 그래요? 데쳐 먹으면 맛대가리 없잖아요. 근데 데쳐 먹으면 맛대가리 없지 않아요? 와, 벌써 3시 반이야? 오늘 방송 오래 했다. 그죠? 아, 근데 안양천물 생각보다 진짜 안 좋네. 닭가슴살을 사서 먹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7시간 했다고요? 내일은 야방 나가지 말고 무대력 엔딩까지 달려보자. 죽지만 않으면 무대력 엔딩까지 충분히 보거든요. 근데 너무 죽어가지고 솔직히 안 죽으면 하루만에도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게 너무 그냥 개복치처럼 죽어대니까 내가 언제쯤 끝낼 수 있겠대 이거 확신이 없어요. 세이브도 딱 자택에서만 세이브가 되니까 이게 난이도가 너무 확 하드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엘든링을 플레이 하는데 그 뭐냐 맨 처음 시작하는 그 뭐냐 시작의 장소인가? 그 뭐냐 거기서만 이제 세이브를 할 수 있고 나머지에서는 세이브를 못 하는 거야.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대항 2나 4는 아 4도 켜나가기 좀 힘들긴 하구나. 4는 켜나가 제가 네, 억지로 한번 해봤는데 한 거의 한 16시간?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14시간 16시간? 이 정도 걸려요. 대항시대도 4도 한번 켜나 해본 적 있는데 그거는 한 14시간 16시간 잡아야 돼요. 대항시대 2는 그 누구였지? 그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였더라? 조한이었나? 조한?
걔 발견물을 많이 발견 못해가지고 명성이 안 쌓여가지고 힘들게 깼던 거 말고는 나머지는 켜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명성 쌓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명성만 금방 쌓으면 엔딩은 뭐 거의 한 시간 안에도 보죠. 명성을 4만 5천인가까지 쌓는 게 어려워서 4만 좀 넘게까지 쌓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명성 4만까지만 쌓으면 엔딩 보는 거는 스토리 자체는 짧아가지고 순식간이죠. 네, 조한 페르로 제일 싫어하는 건물들이 휴대폰 가게 부동산?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은 잘 모르겠는데 휴대폰은 장사가 되나 모르겠네요. 휴대폰 요즘 너무 싸게 파는 데들이 많아가지고 저기 하안사거리만 가도 막 맨날 거기 가면은 하안사거리 가면은 도매폰 도매폰 도매 도매폰 이러면서 이 노래 계속 나오죠? 도매폰 도매폰 도매 도매폰 그래서 도매폰 전국에서 가장 싼 곳 하면서 저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샀습니다. 이거 S20 울트라인데 8만원에 샀어요. 8만원에 샀는데 네,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샀습니다. 네, 신도림이랑 그 강변 쪽 그쪽이 이제 그 디락이 좋은 곳인데 거기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 계산기에다가 네, 가격을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 온라인 게임 거래하듯이 이거 팜 이러면은 얼마 그러면 제시 진짜 그래요. 거기는 진짜 그런 곳이어가지고 거기는 내가 귀찮다 좀 귀찮아가지고 그런 거 못하겠다 아니면 쪽팔려서 못하겠다 이러면은 뭐냐 저는 이제 시청자분이 이거 알려줘가지고 알았는데 시청자분이 알려줘서 알았는데 뭐냐 뽐뿌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뽐뿌 같은 데서 그 이런 거 파는 거 정보를 준대요. 막 싸게 파는 곳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찾아가서 사면 된다고. 전국에 네, 몇 개씩 있나봐요. 아 저기 그거 있나 한번 물어보자. 포켓몬빵 있는지 한 번만 물어보고 끝내야겠다. 아니 뭔 소리입니까 백현이. 저 오늘 그거 한 거 못 봤어요? 안양천에다가 발 담그는 거 못 봤어요? 안양천 구정물에다가 발 담그는 거 못 보셨습니까? 아직도 안 자고 있었네. 여러분들 저 그거 뭐냐 저 그거 봤거든요. 저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그거 봤는데 어우야 인터넷 방송인들에 대해서 막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야망은 뭡니까? 뭐 여기 문 닫았네? 뭐지? 장사 안 돼서 문 닫았나 보다. 맞다. 장사 안 돼서 문 닫았어요. 네. 사이버레카가 막 인터넷 방송인데 죽게 만드는 사건들. 그런 거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날조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아, 국토종주요. 국토종주는 지금 제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네,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할 수 있었으면 할 텐데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다가 포기할 것 같아요. 하다가 와 이거 한 이틀 3일 하고 나서 와 씨 못 해 먹겠다고 포기할 것 같아요. 걔네들은 너보다 열심히 살더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걔네들이 저보다 열심히 사는지.
당신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강릉 파주 너무 멀어요. 수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만약 갈 거면은 처음에 수원 갔다가 이제 두 번째는 대전 정도 갔다가 이제 점점 늘려가는 거지. 네. 저도 잘 벌면 그 정도 할 자신 있죠. 당연한 걸 얘기하고 있어? 전 멘탈도 잘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내일은 똑같이 7시에서 8시 사이에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대항해 시대 3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일 아마 엔딩 볼 수 있으면은 네, 보도록 할게요. 엔딩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해봐. 이거 집어넣고 걸어가려고요.